안녕하세요. 다이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네, 여러분 분갈이는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또 어쩔 수 없을 때는 하고서 뒤후에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키핑장이고 하니까 분갈이 한 이후에 바로 땡볕에 올려놓지 않고요. 방 그늘에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예, 방 그늘에 놓고 물을 한동안 한 열흘 이상은 물을 안줄 거고요. 예, 열흘 이후에 물을 살짝 한컵 정도 물을 줄 겁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면 여름 분갈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봄 가을에 분갈이 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까칠한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를 제가 품게 되었고요. 살구미인 금두 포트하고요. 마블돌기 금인데요. 마블돌기 금을 또 제가 또 만명이 됐더라고요. 어느새 만명이 됐다고 선물을 해주셨네요. 누비다육 사장님께서 이렇게 이쁜 아이를, 몸값이 거한 아이를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고요. 살구미인 금은 또 다육이 사랑에서 또 주신 거고요. 저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만 명이 된 것도 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여러분들 항상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한분한분다 제가 보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저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Y 살구미인금 한번 털게요. 뿌리를 뽑아 보겠습니다. 엄청 화분에 오래 있었나 봐요. 무거워가지고요. 뿌리가 가득 찼어요. 다육이 사랑에서 이 아이를 팔고 있길래, 저는 너무 이쁜 아이들을 보면 막 품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얘를 품고 오고 싶어가지고, 말을, 이거 제가 살게요. 그랬더니, 아, 그냥 가자. 이래가지고 또. 또두 아이들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져갈게요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가져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또 살구미 너무 예쁘죠? 일단 이렇게 심어보려고요. 화분도 준비했습니다. 화분은 누비다육에서 또 저렴하게 착하게, 저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답니다. 착하게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화분도 많이 또 데리고 왔고요. 뿌리 정리는 여름이라서 적당히 뭐다안 털어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흙을 다 그대로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흙은 다 털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피트모사잖아요. 이런 거는 피트모스는 이런 거는 다 털어줘야 됩니다. 피트모스는 털어줘야 돼서 이렇게 털어주고요. 이 정도만 뿌리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죠? 화분은 이런 화분입니다. 약간 농한 화분.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여기 조그마한 화분에서 한 1년 넘게를, 1년이야. 20년 2월. 20년 2월 달부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너무 작아 보여서 여기 화분을 옮겨주려고 여기에다 옮겨줄 겁니다. 너무 화분이 작아서 막 입장이 마르고 그런 것 같았고요. 이거 뿌리가 빠졌어요. 이렇게 뿌리가 가득 차가지고 숨을 못쉴 정도로 가득 차 있네요. 화분은 작고 너무 작아가지고 화엽도 막 생기고. 여기다가 여름인데 뭐 분갈이 왜 하냐고 막 그러신 분도 있죠. 여름에 안 하실 수도 있죠.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죠.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여기 키핑장이고 하니까 그냥 합니다. 키핑장이고
하얗게 생겼네. 여기 하얗게 이렇게 생긴 거는 아무래도 깍지 같기도 하고요. 네, 고사가 된 것 같아요. 뿌리가 너무 오랫동안 작은 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다 뜯어내야 될 것 같아요. 다 뜯어내버리고 이렇게 여기에 심어줄 겁니다. 들어있는 또 여기 흙이 아주 하나 가득이네. 하나 가득이네요. 이렇게 흙좀 털어주고요. 우와. 통이 작아요. 이쁘죠?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끊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여기에 심어주고요. 여기에다 심어볼게요. 라이부터 심어볼게요. 라이부터. 애기충은 빠가들이 좀 많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뿌리를 뿌리를 활짝 문어발처럼 펴고 이렇게 문어발처럼 펴서 앉히고 저런 앉히고 심어보겠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마블돌기 금이랍니다. 마블돌기 금 오가비 조금 하더라고요. 애국이다. 이게 있는 아이인데 제가 이 아이를 계속 아 얘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데려가야지 언젠가는 데려가야지 언젠가는 제가 데려가야지 데려가야지 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어디 여기다 사장님이 내 마음을 읽었는지 주시네요. 아이 이것도 콩깡 칠게요. 분갈이를 하고 방 그늘에다 내려놓습니다. 탁자 밑에다. 탁자 밑에 한 일주일 정도 내려놨다가 물은 한 열흘 지나서 물을 아주 조금 줍니다. 열흘 지나서 물을 조금 주고요. 얼굴에 안 주고 가로 삥 눌러서 조금 줍니다. 한 한 컵 정도만.
이렇게 숨어갔습니다. 이쁘죠? 날씨가 오늘도 엄청 뜨겁지근하네요. 먼지 좀 털어주고. 먼지 좀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또 심어볼게요. 팔구 민금 이쁘죠? 두 포트를 합식을 할 겁니다. 좋은 분이라서 약간 깊은 화분이라서 물마름이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 이거를 많이 붉은 마사를 많이 깝니다. 많이 깔고 잔마사 조금 깔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흙을 채우고 잘 떨어져요. 이거는 팔구 민금은 입이 잘 떨어져요. 엄청 이쁘죠? 어머, 또 떨어졌어. 너무 입이 잘 떨어지는데, 예. 이 꼬지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이 꼬지는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심어볼게요. 이렇게 엄청 잘 떨어지네요. 이렇게 이쁘다. 풍성하죠? 네, 두 개는 심어야지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은 약간 까칠해서요. 네, 다음 그늘에다 놔둘 겁니다. 뿌리 내릴 때까지. 뿌리 내릴 때까지는 방 그늘에 놔둘 겁니다. 자꾸 떨어져. 자, 떨어집니다. 우수수, 우수수. 우수수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분갈이 이쁘게 네, 잘 됐고요. 네, 화분은 제가 있던 화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네, 가운데 있는 화분만 제가 네, 새로 데려온 아이고요. 네, 가운데 화분만 제가 데리고 온 아이고요. 네, 있던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고요. 예, 제가 만 명이 됐는데 예, 보답을 드려야겠죠. 여러분들에게 예, 조그만한 예, 준비를 한번 이벤트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는 잘 아직 예,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준비를 한번 해봐가지고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